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시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거나 앞뒤의 어구나 내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대명사죠. 자 지시 대명사에는 it, this, that, such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죠. The tail of a fox is larger than that of a cat. 자 해석해 보면 여우의 꼬리는 고양이의 그것보다 더 길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c 버켓즉 고양이의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죠? 그렇죠. 바로 고양이의 꼬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뎁은 더 테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여기 뎁은 더 테일이라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인 지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The ears of a rabbit are longer than those of a wolf. The ears of rabbit are longer than. 토끼의 귀는 머모보다 더 길다. Those of a wolf. 늑대의 그것들보다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토끼의 귀는 늑대의 귀보다 더 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이 문장은 토끼의 귀와 늑대의 귀가 비교 대상입니다. 자 명사 the years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the에서는 지시대 명사 this를 쓰면 되는데 the years가 복수기 때문에 this의 복수형인 those를 써준 것이죠. 자, 다음 기본 예문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Was Bob among those present? present는 참석한 혹은 현재의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참석한 이런 뜻입니다.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Bob이 있었습니까? 이런 뜻이죠.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those 혹은 those who는 뭐뭐 뭐 하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those는 people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those present는 참석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자, 이때, those present는 원래, those who were present, 이런 형태였는데, those와 present 사이에 있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은 앞뒤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thi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this가 앞 문장의 내용을 받는 경우를 보죠. He did not say anything. And this made me all the more angry. 자, all the more의 동그라미, all the plus 비교급은 그만큼 더뭐 뭐한, 더욱 더뭐 뭐한 이런 의미죠. 그래서 all the more는 더욱 더 이런 의미가 되겠죠. He did not say anything.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nd 그래서 this 이것이 즉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made me all the more angry. 나를 더욱 더 화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보니까, this가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졌죠? 여기 this는 앞에 나온 문장, 즉, he did not say anything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this가 뒷문장을 받는 경우를 보죠. I want to tell you this. We have no time to lose. I want to tell you this. 나는 너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다. We have no time to lose.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런 얘기죠? 자, 여기 this는 뒤에 나오는 문장, 즉, we have no time to lose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this는 앞이나 뒤에 나오는 문장을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that은 좀 다르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this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that은 앞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 전체나 혹은 그 일부만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뒤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에 주의하면서 예문을 보겠습니다. Jane was very sick yesterday. That was why she was absent. Jane was very sick yesterday. Jane은 어제 매우 아팠다. That was why she was absent. 그것이 그녀가 결석한 이유였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장에서 that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렇죠. 앞에 문장 전체. 즉, Jane was very sick yesterday.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that이 역시 this처럼 앞 문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that은 뒷 문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서치 의 용법들을 살펴보자 He is a foreigner and must be treated as such. 자, be treated a s 동그라미. t r e a t 는 타동사로 대우하다 다루다 이런 뜻이니까, t r e a t as b는 a를 b로 대우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be treated as 자, 이런 형태니까 뭐뭐로 대우받다. 이런 뜻이 됩니다. He is a foreigner. 그는 외국인이다. And, 그래서, must be treated as such. 그렇게 대우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으로서 대우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 문장에서 such는 a foreigner라는 명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여기 such는 명사 a foreigner를 대신하는 지시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을 보죠 His behavior was such that everyone disliked him. 자, 여기 behavior는 동사 behave의 명사형이죠. 행위, 행동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such tha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렇게 such that이 붙었을 경우에는 정도 등이 너무 지나쳐서 that 이하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자, 문어체 표현입니다. His behavior was such that 그의 행동이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everyone disliked him. 모두가 그를 싫어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so치 d e a 은 정도 등이 너무 지나쳐서 dead이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랬습니다 그래서 so great d e a 의 의미로 보면 되는 것이죠. 이때 great는 위대한 이런 뜻이 아니고 정도가 심한, 정도가 지나친 이런 뜻입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is behavior was such as to offend everyone. Offend는 기분을 상하게 하다는 뜻이죠. Such as to offend의 동그라미 Such as to 부정사하면 글자 그대로 뭐뭐 할 정도로 그러하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그의 행동은 모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정도로 그러했다. 즉, 그의 행동은 모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정도로 심했다는 뜻이죠. 자, 다음 문장을 보죠. Poets such as Keats and Shelley are rare. Such as의 동그라미 A searches B는 B와 같은 A. 이런 뜻입니다. A like B와 같은 뜻이죠. Rare는 드문, 희귀한. 이런 뜻이니까. Poets searches Kids and Shelley. Kids와 Shelley 같은 시인들은 are rare, 드물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search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so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자, 본문의 문장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so 다음에 주어동사의 어순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so 주어동사. 자, 이런 형태가 되면 정말 그렇다. 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때 so는 yes 혹은 indeed의 의미가 되죠. 자, 하지만 so plus 조동사 혹은 비동사 그리고 주어 이런 어순이 되면 뭐뭐도 역시 그렇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 so는 also나 to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e is rich. So he is. He's is rich. 그는 부자이다. So he is. 정말 그렇다. 즉, 그는 정말 부자이다 이런 얘기죠. So he is는 he's is rich 이런 말에 동조하는 것이죠. So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되면 so는 yes 혹은 indeed의 뜻으로 봐서 정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음 문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He is rich. So is she. He's rich. 그는 부자다. So is she. 그녀도 역시 그렇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 그녀 역시 부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o is she. 자, 이 형태를 보면, so 다음에 비동사 is, 그리고 주어 she. 이렇게 되었죠. 바로, so 비동사 주어. 이런 형태가 된 것이죠. 자, 이런 경우, so는 also나 to의 의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뭐도 역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해보니까 정리할 것이 참 많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자,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부정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특정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사람이나 사물, 자, 또는 일정하지 않은 수량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대명사를 부정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부정은 나시나 네버 할때그 부정이 아니고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의 부정이죠. 그래서, 가리키는 대상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를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정 대명사에는 one, other, another, some, any, all, everybody, everything, each, both, either, neither, none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막연한 일반을 나타내는 부정 대명사 on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One should keep one's promise. 자 여기서 원이나 원즈는 부정대명사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 즉 막연한 일반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해 보면 사람은 keep one's promise, 자기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원은 막연한 일반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부정대명사 원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자 원의 주의에 대한 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원은 주로 문어체에 쓰이며 구어체에서는 총칭 인칭, 즉 we, you, they, people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이죠. 구어체에서는 막연나 일반인을 가리킬 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총칭 인칭을 더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원은 원칙적으로 one, ones, oneself로 받지만 미식 영어에서는 원을 he, h is himself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One has to take care of himself and his family if he can. 자, 여기 원은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고 take care of는 뭐뭐를 돌보다. 자, 이런 뜻이니까 One has to take care of himself and his family.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한다. If he can. 가능하면.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사람은 가능하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원을 himself, his, 그리고 he로 받았죠. 자, 이렇게 미식영어에서는 부정대명사 원을 he, his, himself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원을 쓰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은 불특정의 가산명사, 즉, 셀수 있는 명사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수식어가 붙는 경우에는 부정관사 어, 언 혹은 정관사 더가 붙을 수 있고 복수형 원즈가 될 수도 있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I have three dogs, a black one and two white ones. I have three dogs. 나에게는 개가 세 마리 있다. A black one and two white ones. 검은 개한 마리와 흰개두 마리가 있다. 이런 뜻이죠. A black one에서 one은 독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to white 원제에서 복수형 원제 역시 독지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보면 white라는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원제는 복수형으로 쓸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원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니까 잘 들으세요. 함께 보시죠. 자, 1번을 보면 원과 i t 을 구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원은 불특정한 것, i t 은 특정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봐야겠네요. 함께 보시죠. I want to buy a hat. Will you show me one? I want to buy a hat. 모자를 사고 싶습니다. Will you show me one? 나에게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one은 앞에 나온 a hat을 가리키죠. 이때 a hat은 어떤 특정한 모자가 아니고 그냥 모자. 즉,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모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을 때 원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원은 불특정한 것을 받을 때 쓰죠. 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장과 비교해 보시죠. "You have a pretty hat, may I wear it?" You have a pretty hat, 예쁜 모자를 가지고 있군요. "May I wear it?" 내가 그것을 써봐도 될까요?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이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렇죠. 유가 가지고 있는 어프리디햇을 가리키죠. 즉, 막연한 예쁜 모자가 아니고 유가 갖고 있는 바로 그 예쁜 모자 즉 The pretty h a t You Have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보죠. 불가사명사에는 원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건 역시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I prefer red wine to white. I prefer red wine to white wine. 자, prefer 그리고 to w 동그라미 쳐보세요 prefer A to B는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이런 뜻이니까, I prefer red wine to white wine. 나는 백 포도주보다 적 포도주를 더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red wine, 그리고 white wine, 자, 이런 식으로 wine,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사 wine이 반복되니까, 뒤에 나온 wine을 원으로 바꿔서, I prefer red wine to white wine.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와인은 불가사 명사이기 때문에 원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hite wine을 white one으로 바꿔줄 수가 없는 것이죠. I prefer red wine to white. 이렇게 쓰든지, 와인을 넣어서 I prefer red wine to white win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의사항을 보죠. 원의 복수형인 원즈는 그 앞에 수식어구가 오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다시 말해, 수식어구가 없을 때는 단독으로 원즈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것도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Do you like apples? Yes, I like them. Yes, I like ones. Do you like apples? 당신은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Yes, I like them. 네,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럴 뜻이죠. 여기서 them은 apples를 대신하는 대명사죠. 자 하지만 Yes, I like ones. 이것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ones는 수식어구가 없을 때는 단독으로 쓸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답은 무법적으로 틀린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I received a letter from one Mr. Jones. 자, 원을 동그라미 쳐 보세요. 여기 원은 어 서튼과 같은 의미로 어떤, 자 이런 뜻이니까 I received a letter. 나는 편지를 받았다. from one Mr. Jones. 어떤 존스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나는 어떤 존스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원이 어 certain과 같은 의미니까, 원 미스터 존스를 어 certain Mr. 존스. 그래서 어떤 존스 씨라는 사람.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 원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자, 다음은 부정대명사 아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예문을 보시죠. I have two dogs. One is white and the other is black. I have two dogs. One is white and the other black. 자, 원과 디아드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개 중에서 하나는 원으로 받고 또 하나는 디아드로 받으니까 I have two dogs. 나에게는 개가 두 마리 있다. One is white and the other black. 하나는 희고 또 하나는 검다. 자, 이런 뜻이죠. 여기서 디아드 다음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동사이지가 생략되었습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자. Children should be taught how to get along with others. Be taught는 가르치다, teach의 수동형이니까 가르침을 받다, 즉 배우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get along with의 동그라미 누구 누구와 사이 좋게 지내다. 자 이런 뜻이니까 children should be taught 아이들은 배워야 한다. How to get along with others. How to 부정사는 뭐하는 방법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이런 말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아이들은 남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이 문장에서 others는 막연히 다른 어떤 사람들, 즉 other people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이렇게 others는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Four of them like it, the others do not. The others의 동그라미. 자 여기서 the others는 나머지 사람 전부, 나머지 것 전부, 즉 the rest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for them like it. 그들 중네 사람은 그것을 좋아한다. The others 나머지 사람들은 do not 좋아지 하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the others는 나머지 사람 전부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들 중네 사람은 그것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사람들, 즉 the others는 그들 중에서 네 사람을 빼고 나머지 전부다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the others는 지정된 범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가죠. I have a brother and a sister. The one is a doctor and the other is a teacher. I have a brother and a sister. The one is a doctor and the other a teacher. The one과 다음 줄에 나와 있는 the other의 밑 쳐보세요. The one A, the other B는 전자는 A, 후자는 B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전자 the former와 후자 the latter를 사용해서 the former A, the latter B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I have a brother and a sister. 나는 형과 누이가 있다. The one is a doctor. 전자는 의사이고, and 그리고 the other is a teacher. 후자는 선생님이다 이런 뜻이죠. 자 전자는 o 브라 e r 형이고 후자는 a s s i s t 누이니까 형은 의사이고 누이는 선생님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자 방금 전자는 the one, 후자는 the other 이렇게 쓴다 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the one이 후자를 받을 때도 있고 the other가 전자를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전자 후자의 개념을 확실할 히 때는 the one, the other 보다는 the former, the latter 이것을 쓰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바로 another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nother는 다른 것, 다른 사람 이런 뜻으로 사용되죠. 형태상으로 보면 un plus other 자, 이런 형태로 또 하나의 것, 또 하나의 사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항상 단수로 쓰고 복수용은 없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This watch is too expensive. Show me another. expensive, 비싼 이런 뜻이니까 This watch is too expensive. 이 시계는 너무 비쌉니다. Show me another.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 another는 다른 것 이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Christmas comes in another five days. Christmas comes. 크리스마스가 온다. In another five days. 자, 여기 another는 one more의 뜻으로 하나 더또 하나 이렇게 해석해서 in another five days를 5일이 더 지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일이 더 지나면 크리스마스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 another five days처럼 another 다음에 시간이나 거리 또는 양이 나올 경우에 another는 one more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장을 보시죠. He ate one hamburger. Then o r d e r another. He ate one hamburger. 그는 햄버거를 하나 먹었다. Then, 그리고 나서, ordered another. 또 하나 주문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도 앞에 문장처럼 another가 one more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 더, 또 하나. 이런 뜻이죠. 자, 다음을 보시죠. One is red, another is white, and a third is green. One is red, another white, and a third green. One is red. 하나는 붉고, another is white. 또 하나는 희고, and a third is green.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녹색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씩 나열할 때, another는 a second의 뜻이 되죠? 이 문장에서는 세 가지를 열거해서, one, another, a third. 이렇게 썼는데요. 자, 만약에 네 가지를 열거한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one, another, a third, a fourt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혼동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방금 했던 것은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열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그 범위가 정해지면 나열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함께 보시죠. 세개 중에서 하나는 A, 또 하나는 B, 나머지 하나는 C,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열할 때는 one A, another B, and the other C, 또는 the third C,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I have three uncles. One is a dentist, another is a professor, and the other is a computer programmer. I have three uncles. One is a dentist, another is a professor, and the third is a computer programmer. I have three uncles. 나에게는 삼촌이 셋 있다. One is a dentist, 한 사람은 Chikoisa, another is a professor, 또한 사람은 교수. And the other is a computer programmer. 나머지 한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A, 또한 사람은 B, 나머지 한 사람은 C,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열할 때는 one A, another B, and the other C, 또는 the third C,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자, 그럼 네개 중에서 하나하나씩 나열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one, another, a third, 그 다음에 the other를 쓰든지 the fourth,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다섯 개는 어떻게 할까요? one, another, a third, a fourth, 그 다음에 the other를 쓰든지 the fif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간단합니다. 여러 개 중에서 나열할 때는 제일 마지막의 것을 the other를 쓰든지 그리고 서수사 앞에 the other를 쓰든지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시죠. The planes took off one after another. 자, took off의 동그라미, take off는 이륙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착륙하다는 어떻게 쓸까요? land를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one after another의 밑줄. one after another는 차례로, 잇따라, 번갈아 이런 뜻입니다. one after the other와 같은 의미죠. 자, 원래 one after another는 셋 이상에서, one after the other는 둘 사이에 쓰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구분 안 하죠. 자, 따라서 the planes took off one after another. 그 비행기들은 차례로 이륙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Tom and Mary hugged each other. hug, 타 동사로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얘기죠. 자, each other의 동그라미, each other는 one another와 같은 의미로 서로, 이런 뜻이니까 Tom and Mary hugged each other. Tom과 Mary는 서로 껴안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each other는 두 사람 사이에 one another는 세 사람 이상인 경우에 쓰이지만, 현대용에서는 구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each other와 one another는 같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We must try to be kind to one another. 자, 이 문장에도 each other와 같은 뜻인 one another가 나왔죠. 자, 서로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서로 서로, 즉 서로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To know is one thing and to teach is another. One thing 과 another 의미 o 쳐보세요. a is o n e t h i n g and B is another. 이렇게 되면 a 와 B는 별개의 것이다. 즉, 다른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t o know is o n e t h i n g a n d t o t e a c h is another.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어 n o w is another. To k 어 o w is a n o t h another. 자, 다음은 some과 any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우선 some과 any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some과 any는 대명사로도 사용되고 형용사로도 사용되죠. 자, 양을 나타낼 때는 단수를 취급하고 수를 나타낼 때는 복수를 취급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죠. There is some milk. Do you want any? Yes, give me some. There is some milk. 우유가 좀 있습니다. Do you want any? 좀 드릴까요? yes, give me some. 예, yeah,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원칙적으로 some은 긍정문에 쓰이고 any는 의무문, 부정문 또는 조건문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문에 있는 there is some milk 그리고 yes, give me some 이두 문장을 보면 모두 긍정문이죠. 그래서 양을 나타내는 조금 이런 뜻으로 some을 쓴 것입니다. 자, 하지만 do you want any? 자, 여기를 보세요. 의무문이니까 any가 쓰인 것이죠. 자, 하지만 의무문에도 some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Will you have some milk? 우유 좀 드시겠어요? 이런 뜻인데요. 자, some은 긍정문에 쓰이고 any는 의무문, 부정문, 그리고 조건문에 쓰인다고 그랬는데 자, 이 문장은 의무문이죠. 그런데 any가 아니고 some이 쓰였습니다. 자, 의무문에서 some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 의무문이라도 의뢰나 권유를 나타내거나 또는 긍정의 답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any 대신에 s o 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은 우유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면서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some을 쓴 것이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반대로 any가 긍정문에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터서문을 보시죠. You can get the magazine at any booksellers. 북셀러즈 book 동그라미. 북셀러즈는 북셀러즈 스토어에서 스토어가 생략된 것이죠. 자, 뜻은 서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You can get the magazine. 너는 그 잡지를 구할 수 있다. At any bookseller's. 어느 서점에서도.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유는 총칭 인칭이니까 그냥 그 잡지는 어느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긍정문이죠. 자, 그런데 some이 아니라 any가 쓰였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긍정문에는 s o m 을 쓰지만 any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any가 긍정문에 쓰이면 어떠한 뭐뭐라도, 어느 것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C를 보시죠. Some like white roses, others red roses. 해석해 보면 흰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붉은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문장은 some A. Others B 이런 형태가 되죠. Some A, Others B는 불특정 다수에서 A한 사람도 있고 B한 사람도 있다. 또는 A한 것도 있고 B한 것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He has some hundred books. 자, 먼저 해석을 해보죠. 그는 약 100권의 책을 갖고 있다. 자, 이런 뜻입니다. Some hundred books처럼 Some 다음에 수사가 올 때는 이때 Some은 약 대략 이럴 뜻으로 어바 t 과 의미가 같죠. 그래서 some hundred books는 약1 0 0 권의 책 이렇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시죠. Some person is reading my mail. 자 해석해 보면 어떤 사람이 내 우편물을 읽고 있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장의 주어인 some person을 보세요. 자 some person처럼 some 다음에 가산명사의 단수형이 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 some은 어 certain의 의미가 되어서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말로는 어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some person 어떤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ome과 any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자그 다음은 all, everything, everybody, 모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All were happy. All were happy. 모두가 행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all이 대명사일 때. 사람을 나타낼 경우는 복수로, 사물을 나타낸 경우는 단수로 취급합니다. 여기에 all은 all the people, 즉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로 취급해서 동사가 were가 나온 것이죠. 자, 다음은 a l 이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All is ready. 해석은 간단하죠? 모든 것이 준비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a l 이 everything과 같은 뜻으로 사물을 가리키고 있죠? 올이 사물을 나타낼 때는 단수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동사는 이지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All t h a glitters is not gold. 글리처는 자동사로 반짝반짝 빛나다, 반짝이다 이런 뜻이니까 all that glitters 반짝이는 모든 것이 is not gold 금은 아니다. 즉 반짝이는 것이 모두 다 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올이 낫과 함께 쓰여서 all, 뭐, 뭐, not, 혹은 not, 뭐, 뭐, all. 이렇게 되면, 모두가 머머인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분부정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시죠. Not everybody can be an artist. 자, 해석해 보면,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every 역시 all과 마찬가지로 not과 함께 쓰여서 부분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every, 뭐, 뭐, not, 혹은 not, 뭐, 뭐, every. 이렇게 되면, 모두가 머머인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분부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다음을 보시죠. His are not both well. 자 먼저 해석해 보면 그의 부모님 두분다 건강하신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건 역시 부분부정을 나타내주고 있죠. 나 보스를 보세요. 나 보스는 양쪽 다 머머인 것은 아니다. 둘다 머머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부분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보스와 낯을 쓸 때는 보스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예문을 보시죠. Both of his are not well. 자 해석해 보면 그의 부모님 두분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앞에 문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보스의 위치가 다르죠. 자 앞에 서는 보스가 not 뒤에 위치해서 not both 이런 식으로 쓰여서 둘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어 부분부장을 나타냈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는 both가 문장 맨 앞에 위치하고 not은 뒤에 있으니까 전체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앞에 문장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도 both의 위치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both 대신에 보통 neither를 써서 전체 부정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neither가 있는 문장을 보시죠. neither of his parents is dead. n e e r 는 전체 부정을 뜻하니까 그의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시죠. He sends an email to her every three days. He sends an email to her. 그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Every three days. 사흘마다. 이런 얘기죠. 자, every three days. 여기를 보세요. every three days처럼 every 다음에 기수사가 오고 복수명사가 오거나 every 다음에 서수사가 오고 단수명사가 오면 뭐뭐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every three days는 every third day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확인해 보죠. He sends an email to her every three days. He sends an email to her every third day.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시죠. Either of the two boys has to go there. Either will do. Either of the two boys has to go there. 여기 either는 둘 중에서 어느 하나 이런 뜻이니까 그두 소년들 중 어느 한 명은 거기에 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나 그 다음 예문 either will do 여기 either는 어느 쪽이던 이런 뜻으로 둘 다의 의미죠. 따라서 어느 쪽이던 좋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처럼 either가 경우에 따라서 어느 한 쪽을 의미할 때도 있고 양쪽 다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이던 간에 둘의 경우에만 사용된다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죠. Do you know any of the sisters? 자, 해석해 보면 너는 그 자매들 중 아는 사람이 있니?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any는 셋 이상에서 어느 하나 이런 뜻이죠. 자, 앞에 나온 either는 둘 중에서 어느 하나 이런 뜻입니다. 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either가 부정문에 쓰이는 경우를 보죠. If you do not go, I will not either. If you do not go, 네가 가지 않으면 I will not either. 나도 역시 가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자, either가 부정문의 제일 끝에 쓰여서 역시 또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긍정문에서 투과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My health is everything to me. 자, 해석해 보면 내 건강은 나에게 모든 것이다. 다시 말해, 내 건강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everything은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의미인데요. 자, everything이 가장 중요한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His wife meant everything to him. His wife meant everything to him. 그의 아내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그의 아내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조디. Getting a promotion is something even if you don't get a raise. 자, getting a promotion의 동그라미 promotion이 승진 이런 뜻이니까 get a promotion하면 승진을 얻다. 자, 이런 뜻에서 승진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even if에도 동그라미 even if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자, get a raise의 동그라미 raise는 임금 인상 이런 뜻이니까 get a raise는 임금을 인상받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something을 보세요. something은 상당한 것, 대단한 것 이런 뜻이니까 getting a promotion is something. 승진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Even if you don't get a raise, 비록 너는 임금을 인상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비록 네가 임금을 인상받지 못하더라도 승진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something은 대단한 것, 상당한 것,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다음 예문을 보시죠. She fancies herself somebody. 자, fancy는 타동사로 상상하다, 공상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자, 앞에서 something이 상당한 것, 대단한 것, 자, 이것을 의미한 것처럼 somebody 혹은 someone은 상당한 사람 혹은 대단한 인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장을 볼 차례입니다. 자, 이번엔 nothing이 나오네요. 자, 함께 보시죠. He was nothing to her. 자, 해석은 간단하죠?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시 말해, 그는 그녀에게 하찮은 존재였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nothing은 하찮은 것 혹은 하찮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두 시간에 걸쳐서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을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힘들다고 복습을 미루지 마십시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